어디 이제 레이저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이분 레이저에 대해 조금 아는 분인데? 좀 아는 분인데? 하는 네. 느낌을 줄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도짜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동환TV에 오늘도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자, 바로박이 피부과에 김민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바로박이 피부과 전문의 김민성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너무 잘생겼다고 지금 다들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자, 우리 훈남 피부과 원장님 모셨습니다. 또 오늘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레이저 치료, 호구되지 않는 방법. 호구요? 네. 많은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호구가 이제 욕 같은 게 아니고, 이게 표준어기 때문에, 이거 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주위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효과가 좋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받고 나서 돈만 썼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어디서 들은 표현인데, 이 레이저는 약간 칼과 같다고 아, 칼과 해요. 같다. 네. 그래서 칼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그쵸. 뭐, 식빵을 자르는 칼. 아니면 고기를 써는 칼, 네. 회를 써는 칼, 이 각자의 용도가 있는데 칼도 용도에 맞게 쓰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식빵 칼로 고기를 썰거나 회를 썰면 고기나 회가 망가져요. 그렇겠네, 맞아요. 근데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피부도. 내 피부 상태에 맞는 레이저를 적절하게 쓰면 효과가 좋지만 만약에 맞지 않는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레이저의 경험 많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항상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꿀팁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네. 그럼 내 피부에 맞는 레이저를 찾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레이저 장비,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들든 해외에서 들어오든 레이저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이름도 복잡하고. 다못 외워요. 네. 다못 외우는데, 이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이 병원, 저 병원, 뭐 레이저가 굉장히 많고, 또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 일일이 하나씩 레이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조금 그렇죠. 없고, 그다음에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 아주 쉽게 오. 레이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레이저를 받으면 좀 좋겠네.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이제 레이저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이분 레이저에 대해 조금 아는 분인데? 좀 아는 분인데? 하는 느낌을 줄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나한테 맞는 레이저 찾는 방법,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레이저는 무조건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저는. 이것이 뭐냐면, 네. 특정 숫자. 숫자. 네, 파장이라고 하는 아, 거거든요. 파장. 네. 근데, 막 복잡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쉽게,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1000번대, 그 이상. 이 숫자들이 있다. 네. 그리고 이 숫자가 이 레이저의 특성을 결정을 해줘요. 아,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네, 알아낼 거예요? 수 있어요. 근데 이 특정 숫자의 레이저를 피부에 쏘게 되면 네. 이 피부 안에서는 받는 애들이 3명 있어요. 첫 네. 번째, 색소를 줄여주기 위해서 색소 레이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관. 혈관이 혈관. 좋아지기 위해서 혈관 레이저. 네. 세 번째는 이제 물에 열을 줘가지고 주변 콜라겐을 자극해주는 용도로 탄력에. 탄력을 주는 용도로도 많이 써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뭐 제모도 있고 뭐 모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맞춤으로 할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에 많이 나눠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색소, 그다음에 혈관, 혈관, 물, 이세 가지가 파장대가 서로 다르게 쓴다는 것이죠.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거 정말 간단해요. 네. 500번대로 갈수록 네. 색소가 좋아하고요. 아. 1000번대로 갈수록 물이 좋아해요. 아. 혈관은 500번대만 좋아하고 네. 1000번대만 좋아해요. 그래요? 네. 일단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 네,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 숫자가 500번에서 1000번대로 커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피부 깊이 들어갑니다. 아, 숫자가 크면 깊어진다. 깊어 들어가요. 물론 이제 나중에 숫자가 굉장히 커지면 예외가 있긴 하지만, 좀 이해 쉽게 일단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색소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면, 예. 색소에는 어떤 레이저를 쓰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일단
색소는 네. 제가 이걸 가져왔거든요. 네. 진료 실제 진료 볼 때 쓰는 거. 아, 네, 네. 색소는 피부를 보면 이 물결 모양을 기준으로 위에가 표피, 아래가 진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죽은 깨 흑자처럼 이 피부 위쪽에 있는 색소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500번 때부터 1000번 때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없애는데. 근데 아까 누가 어디가 제일 좋다고 했죠? 500번 때 그렇죠. 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깊은 색소, 뭐 기미라든지 색소 침착이라든지 이 깊은 색소는 네, 네, 네. 500번 때 파장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근데 500번 때 파장이 피부 깊이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깊이 있는 색소 같은 경우에 진피층까지는 700, 800, 1000번 때 이상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레이저 토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레이저 토닝. 예. 그래서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부 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네. 색소를 조금씩 걷어내줘서 피부 톤을 밝게 해주는 치료법인데 네. 이 일반적으로 뭐 700번 대 이상도 쓰지만 네. 대부분 1064라고 해서 1000번 대를 가장 많이 써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색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홍조나 뭐 이런 혈관 쪽 그렇죠. 네, 그런 쪽은 어떤 레이저를 쓰게 되나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혈관은 네. 500번 대만 좋아하거나 네. 1000번 대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1000번 대가 500번 대보다 레이저가 깊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진피 위쪽에 있는 이 확장된 모세혈관에 네. 작용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5855, 500번대 혈관 레이저, VB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저가 대표적인 혈관 레이저로 네. 많이 쓰고, 네. 만약에 진피 굉장히 깊은 층의 혈관, 뭐 정맥혈이 굵게 있으면, 네. 그거는 이 500번대로는 힘드니까, 1000번대 레이저, 혈관 레이저를 많이 써요.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색소하고 이제 홍조 쪽 얘기해 주셨고, 네. 피부 탄력, 뭐 진피까지 열을 주려면 아무래도 깊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진피층에 열을 주는 고주파 장비나 초음파 장비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도 옛날부터 이제 피부 탄력, 뭐 모공, 잔주름에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제 700번대 이상이 이제 진피층에 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700, 800, 1000번대를 많이 쓰는데요. 그렇겠죠. 네. 이 1000번대로 갈수록 아까 물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 예, 예. 물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프락셀이라고 하는 기계 자체가 이제 1500번대랑 1900번대, 그러니까 1000번대 파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물에 진피층에 있는 수분에 물에 열을 줘서 콜라겐, 주변 콜라겐에 열을 주고 콜라겐을 자극해주는 그게 정도이죠. 높은 걸 쓰는 거구나. 그렇죠. 네. 또 이제 점이나 검버섯 같은 거 이제 깎아낸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예. 이건 어떤 레이저를 써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이 지지는 레이저라고 표현을 그쵸? 많이 하거든요. 네, 네. 화상을 입히는 레이저. 네. 대부분 이제 1000번대 완전 그 이상. 이제 뭐 1900번대라든지 10000번대. 어뷰 레이저, CO2 레이저가 대표적인 예. 피부를 통과하지 않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제 눈 주변의 쥐젖이라든지 이제 사마귀 같은 경우에도 눈만 잘 감고 계시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레이저에 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레이저를 이제 받고 나서 그러면 그다음에 네. 이제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거는 네. 레이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보습. 네. 그래서 다른 날보다도 수분력이 높은 제품들을 듬뿍듬뿍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 예.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그 시크릿 네. 네. 물광비법 있잖아요. 그거, 네, 네. 그거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 네.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레이저하고 나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햇빛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햇빛 네. 강한 자외선이 강한 계절에 네. 레이저를 좀 기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레이저 시술 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당연히 강한 햇빛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쵸. 안 보는 게 좋아요. 네. 결과를 네. 위해서. 근데 이제 뭐 사실 아예 안 나갈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나가야 한다고 하면 선크림을 좀 바르시고 그다음에 또 자주 덧바르시고 그다음에 덧바르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게 집에 와서 클렌징을 빡빡 해야 되냐 아니고 좀 부드럽게 자극 없이 좀 부드럽게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선크림 네. 하나 바르는 정도는 네네. 클렌징을 좀 가볍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 없이 조금 해주시는 게 좋고 네. 한 2, 3일 정도는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딱지가 지거나 많이 뒤집어지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한 1, 2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좋은 효과를 위해 조금 네. 참아주시는 게 네.
정말 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네요. 많이 중요하죠. 네, 보습과 햇빛 피하는 거. 그래서 네. 많이 심하게 시술을 하는 경우는 일부러 병원으로 다시 한번 오게끔도 해요. 아, 네, 레이저를 하고 나서 네. 레이저가 아니라 그냥 후관리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오게끔도 합니다. 네, 오늘 김민성 원장님께서 이렇게 레이저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